제가 설교회 단상에 오를 때마다 우리 청년들 혹은 또 우리 아동부 설교 예전에 했을 때도 항상 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샬롬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오늘 예배와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 가면 모우슬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곳은 황사의 진원지인데요. 황사의 진원지답게 생명을 거부하는 사나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의 아주 작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친 모래 언덕 위에 풀씨를 뿌리는 여인. 이 풀씨들이 자라서 모래바람을 막는 전선을 형성해야 그녀가 원하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모래가 움직이는 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또 1년의 대부분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만 풀씨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한 여인이 정말로 눈물로 그곳을 관리하고 부어야만 생명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심은 나무를 찾아다니고 물을 주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해충들을 잡습니다. 묘목단을 지고 올라가서 모래에 언덕을 오르면서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나무를 심고 물을 줍니다. 너무 고된 이 일상 때문에 첫째 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유산했으며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어 다니며 나무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삶과 눈물을 다 쏟으면서 모든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이 땅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가 이 모우슬 지역으로 시집 오던 그때 외로움으로 눈물로 지새다가 이 여인이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숲을 만들고 싶기에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여인은 그때부터 서서히 이 사막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일군 땅이 약 800만 평 되는데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달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있고 계속해서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년 전에 봤었는데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그러하고 있나? 2021년 기사에 어떤 한국 사람이 이 지역에 가서 같이 나무를 심어주고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계속해서 사막에서 그 사막 그 황사의 진원지에서 숲을 만들고 있고 나무를 심고 있고 생명력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서 시작한 이 일, 20년 동안의 기나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막이 점점 숲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를 잃을 때마다 또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심어놓은 묘목단이 사라질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쓰면서 뿌려놓은 풀씨들이 모래바람으로 황사로 다 쓸려서 없어질 때마다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 당시 누가 함께 해주지도 않았고, 이걸 해도 티도 안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생명을 느끼고 싶어서,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싸움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갔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황사 가운데에
그 사막 가운데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우며 숲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이 힘든 싸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절대로 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에서 패배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할 수 없는 사단의 그냥 종노릇하고 다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배의 결과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된 이삭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삭과 한 지역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실 물, 씻을 물, 우리가 생활해야 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줍니다. 당장 단수 통지가 딱 붙으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몇주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단수 통지서가 딱 붙었어요. 단수와 단전 통지서가 딱 붙었는데, 시간은 짧았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에 물이 안 나온다고 이 통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뭐그 물이 안 나오기 전까지 시간들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그날이 딱 다가오니까 출근하기 전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단수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있지만 뭐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아침에 냄비를 꺼내고 좀 커다란 물통들을 꺼내서 물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물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우리는 큰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고대를 살았던 이삭에게도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농사를 지었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이삭에게 이 물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그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물을 막고 메웠다는 것은 이제 너랑 나랑 전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랑 싸우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물이 없으면 당장 기를 농사도, 당장 지금 나의 목축에 나의 양들에게 먹일 물도, 아니 지금 내가 내 가족이 사용해야 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물을 막고 빼앗는 것으로 원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막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물이 메워지고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역시 그 우물로 인해서 다퉈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물, 생명의 물, 생명을 위한 물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두 번의 싸움 끝에 그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이삭은 우물의 공격을 받으므로 자신의 식솔과 목축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는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물을 얻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우물이 없으면, 그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되는 방해와 다툼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르호봇, 넓다, 크다라고 이름 부른 우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생명의 우물을 지킴같이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찾는 일, 우물을 파는 일, 우물을 얻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할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얻어 자라가게 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민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삭의 이 번성함을 싫어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내쫓은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우물을 메우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왜? 그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얻어나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생명의 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포기와 낙담 안에 거하게 하여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낙담을 주고 좌절을 주어서 우리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물을, 저 생명을 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우물을 메울 수 있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 우드에게 조언하는 31가지의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삼촌 악마는 이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좌절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일에 뛰어든 웜 우드에게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상황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길에 걷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까? 이 스크루테이프는 웜 우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상황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적어서 그 조카에게 편지하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편지를 보면 1번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내면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시켜라 라고 합니다. 2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인 기도만 줄창 기도하게 해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 막을 수 없어. 그런데 그의 영적인 것에만 기도하게끔,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인간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거슬리거나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는데 그 점을 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표정으로 인해서, 어떤 말투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사단은 이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그것을 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해서 그를 낙담하고 포기시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그 위력이 생기는 말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를 표출하게 하라. 말을 통해서 가족 간의 증오를 표출하게 하래요. 정말 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 같은 그 위력 있는 말을 통해서 증오를 표출하게 하고 그를 낙심하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수만 가지 전략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수만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어서 맞춤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단이 잠시도 우리를 두지 않는 공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영적인 번성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100배의 복을 얻어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여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수만 가지 문제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들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번성 안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 곁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삶을 살아가니까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 우물 곁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번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에 사단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물을 메우려고 합니다. 왜? 이 예배 가운데서 생명의 물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하면 안 되니까 사단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저 우물을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할까?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할까? 사단은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왔더라고요. 주일에 비가 오면 참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사단은 그 마음으로도 공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갈 준비를 하는데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꾸물꾸물 뭔가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순간들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빨리 예배 가서 우리 자녀가 이 교육국 예배로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꾸물꾸물 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예배를, 나를 번성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메워버립니다. 주차의 문제로 혹은 교회를 오는 차량 가운데 옆에 우범으로 운전하는 그 차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오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주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부어 보이지? 눈이 왜 이렇게 부었지?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지?
이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제가 잡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에 조금 멋있어 보이고 싶고 좀 이렇게 부어 보이지 않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오늘 되게 못생겼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계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아주 작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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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면 결국에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물은 사단으로 다 메워질 수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지 사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병찬이라는 저 사람의 우물을 메워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물을 메우면 최병찬이 번성하지 않을 수 번성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지 않게 하는지 사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말씀도 많이 읽고 정말 찬양도 많이 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학대학원 생활 가운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번성함을 누린 그때 사단은 저의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한꺼번에 메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저의 우물을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해요.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조금씩 좌절을 맛봅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욕심으로 기도했고 욕망적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제 우물을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저의 영적인 번성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열등감은 더 커지고 더 커지는 열등감 가운데 내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사단은 그렇게 저의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란 참 쉽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다시 찾아서 파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때 영적인 번성을 누릴 때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우듯이 우리의 영적인 샘물을 메워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물을 찾아서 얻어갈 때마다 사단은 쫓아와서 그 우물을 다시 메우고 우리로 포기하고 우리로 낙심하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물을 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공격할 때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우물 파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사단이 우물을 메운 것에서 그냥 옆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며 쓰러져야 할까요? 사단이 나의 영적인 번성을 방해하는 우물을 막았다고 해서 그냥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이 빼앗기는 그 순간 포기하고 낙담해서 나 안 해! 하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왜? 그 우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우물이 없으면 번성을 잃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번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이 우물 파는 일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했을까?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삭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 이삭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삭은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흉년 가운데서 수확이 없을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누리고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그는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삭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물이 빼앗기고 메워졌을 때 이삭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두 번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겼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세 번째 우물을 또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겼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의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 이삭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이 믿음으로 우물 파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얻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을 빼앗겼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넘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는 그렇게 다시 우물을 찾으러 나아갔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긴 그 순간에도 분명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다른 우물을 팔아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코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팔아 생명을 얻으러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과 낙심과 위기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간다고 이야기해서 좋았는데 다시 재확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대학만 가면, 취업만 잘하면, 결혼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위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내 삶에 위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 위기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위기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우물을 계속해서 메우려고 합니다. 너 그냥 그 우물 곁에서 좌절해. 너 그냥 그 우물 메워진 거 낙심해. 그냥 주저앉아. 포기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기쁨의 생명의 샘물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게 수많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서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믿어서 그 발걸음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나요? 우리 나와 함께 하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 우물이 메워질 것 같은 그 상황 분명히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을 얻어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르호봇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한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